오히려 또 주택, 소형 주택이 좀 더 이제 그 문의가 많은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예 중부 일지 기준으로 일지 기준 예, 단위를 다 맞춰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우레탄 경질폼 이런 네. 거를 써서 그 일, 중부 일지 규정에 맞게 그렇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열 효율도 1등급이고 네. 또 요 해안창이라 그래서 바깥쪽이 더 낮은 안쪽보다 단차가 있는 요 제 저 위는요. 예예. 예. 예,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징크 판넬로. 징크 판넬로. 예. 아. 징크 판넬로 지금 마감을. 전체가 해놨습니다. 징크 판넬이고. 네. 아 여기가 보일러 예. 시집에 예. 지금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엑셀 대관까지 깔아드리면 네. 나중에 보일러는 고객님이 뭐 기름으로 하시든 네. 아니면 뭐 저 가스로 하시든 지난번보다 더 길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세탁기를 아예 여기다 설치할 수 있게 네. 예, 다락이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막히게 막히죠. 되네요. 아, 다만 다락이 이제 중문 밖에 네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예, 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할까요? 네, 밑에 이제 그 건신 난방한 다음에 여기는 SPC 돌마루를 깔아놓았습니다. 아, SPC 돌마루. 예. 다락도 동일한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 아, 다락도 동일하게 네. 복사열이 발생이 돼서 공기가 훈훈한. 지금 어떠세요? 좀 훈훈하세요? 네, 훈훈합니다. 네, 네. 바닥이 뜨끈뜨끈하진 않지만 공기는 훈훈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희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김창준 이동식 주택의 2023년 첫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복층 풀다락형 모델, 그리고 그 옆으로는 한 10m 정도 되는 5톤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형 주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김창준 이동식 주택에서 소형, 중형 주택, 그 다음에 현장 제작용 주택이 한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모델이 단층 구조의 기역자형 주택인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이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고 이 모델이 완성이 되는 대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는 좀 전에 보셨던 다락을 포함한 소형 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잠시 보러 가시면요. 네, 이렇게 해서 전면에 보이는 소형 주택 이번에 새롭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폭은 3m가 넘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도 9m가 넘은 10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셨는데요. 이번 모델은 입구에서 보신 다락이 좀 낮은 구조가 아닌 다락을 넓히고 높이를 상당히 높인 그런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가성비 4천만 원대로 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을 김창준 이동식 주택 실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준 이동식 주택에 제가 처음 리뷰 요청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찬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네. 네, 저희 미니멀하우스에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장에 여러 채 농막 이동주택이 개발이 되면서 제작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네. 네. 지금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소형주택. 네. 그래서 과거 작년만 하더라도 농막 또 꽤 나갔는데 지금은 절반 절반 네. 오히려 또 주택 소형 주택이 좀 더 이제 그 문의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T1, T2 그리고 이제 T3 네. 타이니 하우스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네. 세 개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각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새롭게 개발된 네. 네. 평수로는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모델이죠. 예, 지금 여기 네. T3인데 아. 예, 여기 이제 3.2m 폭의 이 길이가 10m거든요. 3.2에 10m요? 예, 그러니까 한 9평 정도 실제 평수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이번 모델은 5톤으로 이동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저상으로 가야 되나요? 예, 이거는 다락을 높여놨기 때문에 네. 저상 트레일러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다락이 고는 얼마나 될까요? 바깥에서 보는 전체 고는 제일 높은 부분은 4m까지 올라가죠. 아, 4m까지 네네. 진행이 됐고요. 네. 이번에도 외부의 그 벽체 마감을 네. 파벽돌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네. 요거로 마감이 됐는데 네. 전체적인 마감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전체 네. 절반 정도는 파벽돌을 붙였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다 이제 서머사이딩으로 네. 단열과 또 요 관리가 편한 걸로 네네네. 그렇게 이제 서머사이딩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면 요즘 추 씨가 강원도 중부 일지역까지 단열 규정을 지금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 모델은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예 중부 일지역 기준으로. 일지역 기준. 예, 단열을 다 맞춰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락이 좀 높으면서 조금 요번에는 좀 넓게 크게 네. 제작을 하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전 모델은 좌측에 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측에 문이 있는 모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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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면을 우선 보겠습니다. 정면 여기가 그러면은 네. 출입문인데 단열 방화문이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단열 방화문이고 네. 그리고 실장님 그 벽체 두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께 자체는 저희가 이제 200 정도. 200 정도. 예, 네. 그러나 들어가는 그 단열재를 네. 말하자면 이제 우레탄 경질폼 이런 네. 거를 써서 아. 그 중부 일지역 규정에 맞게 그렇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부분 프레임 또 아연으로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아연으로 써야죠. 당연히 아연이니까. 네, 네. 네. 농막도 뭐 아연일 수도 있고 칼라각관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본 보급형은 칼라각관으로 만드는데 네, 네, 네. 대부분은 아연입니다. 네. 네. 아연이라도 녹이 안 나진 않지 않습니까?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고요. 네. 방청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아연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만큼 좀 덜 쓰는 거고 네. 일반 칼라각관도 방청 작업은 돼 있으니까요. 네,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막 습한 곳 아닌 경우는 칼라각관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네. 또 창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창인 것 같고요. 예. 여기가 그러면 주방인가요? 여기가 예, 싱크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싱크대가 자리하고 네. 있고요. 네. 여기 포인트로 세로로 네. 이것도 서머사이딩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서머사이딩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뭐 네. 무늬도 그렇고 네. 이런 나와 있는 모양 자체가 메탈 판넬인데 뒤에 네.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는 네. 인슐레이션 메탈 사이딩이라고 하는데 아, 저희끼리는 그냥 이제 서머사이딩이라고 좀 아, 네. 단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같은 예, 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로 네. 제작을 해주셨고요. 네. 다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다락이 좀 큼지막하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한 평 정도 더 넓어졌죠.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대창을 만들어주셨는데 네. 대창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여기 요 폭은 1800이고 네. 요 높이는 2000입니다. 네네네. 대창이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또 단열이 조금 취약하긴 하죠. 아무래도. 네. 물론 저희가 요거는 이제 열 효율도 1등급이고 네. 또 요 해안창이라 그래서 바깥쪽이 더 낮은 안쪽보다 단차가 아. 있는 김일성도 이제 1등급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는 벽체만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네, 네. 좋진 않으니까 네. 예, 크면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열 손실이 있죠. 네. 만약에 키워달라고 하면 조금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네. 네, 네. 가능하죠.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창이 제작이 되었고 그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여기는 화이트 색상의 메탈이 서머사이딩 아닙니다. 네. 아, 요것도 같은, 어쨌든 서머사이딩입니다. 아, 서머사이딩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무늬만 화강암 무늬를 살린. 아.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돌 문양의 검정색인데. 네네네. 어쨌든 속은 똑같이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는. 네. 예, 똑같은 종류의 그런 서머사이딩입니다. 네네. 여기에 미사지 창이나 여사지 창으로도 또 가능할까요? 아, 물론이죠. 네, 가능하고요. 예. 지금은 픽스창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층이라고 보고요. 네. 다락은 4m. 근데 네네. 이제 단층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느 정도 고가. 여기는 그러면 있죠? 3점, 전체 꼭대기까지 다 하게 되면은 네. 여기는 아마 3.3m쯤 올라갈 거예요. 3.3m. 제가 안 줘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대략 그 정도. 예. 네. 그리고 지붕 마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지붕도 마찬가지로 요, 제, 저 위는요. 예, 예. 예,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징크 판넬로. 징크 판넬로? 예. 아. 징크 판넬로 지금 마감을 전체가 해놨습니다. 징크 판넬이고. 네. 처마가 확실히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처마를 만들어주셨는데. 네. 처마 같은 경우 한 20cm 정도. 네, 뭐, 20cm 정도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죠. 가능은, 물론 가능은 한데.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배송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게 더 커지면 배송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네, 유도 질문을 했는데 네. 대표님 이게 이제 이동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처마를 너무 키우게 되면 네. 네, 그 나뭇가지에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정확하게 요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네. 후면이 될 텐데요. 네. 아, 화강암 무늬의 뒤에도 예, 네, 다 서머사이딩이고 다 서머사이딩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요거는 요 선은 어떤 선일까요? 요 인터넷 선입니다. 아, 인터넷 선을 예. 따로 만들어 예, 예. 네,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환기 맞받아칠 수 있는 환기 창문. 네네네. 네, 되어 있고요. 후면 창문. 네, 네, 후면 창문. 전체적으로 쭉 한번 안쪽 보면요. 여기도 창문이 나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화장실 창이고요. 아, 화장실이요. 네, 네. 아. 그리고 옆에 이제 화장실에 요 구도, 팬 네. 환기구가 있는 겁니다. 환기구가 되어 네. 있고요. 네. 옆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요거는 이제 이게 보일러
난방이기 때문에 보일러실. 아, 여기가 보일러실이 배치돼. 지금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엑셀 대관까지 깔아드리면 나중에 보일러는 고객님이 뭐 기름으로 하시든 아니면 뭐 저 가스로 하시든 그건 원하시는 걸로 설치하시면 되죠. 보일러실입니다. 네, 그럼 건신 난방이 필름 난방이 아니네요. 네, 이거는 필름으로 하면 이 큰 거 난방 데우려면 전기세 너무 많이 들어가죠. 아, 사실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신 난방으로 해서 보일러는 뭐 원하는 걸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아, 여기가 다락의 픽스창과 후면 전면 창문으로 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뭐 특징이라 뭐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T2하고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소형, 세컨하우스로 소형 주택 원하시는 분들이 작으면서도 아늑한 공간 그런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거고요. 이것만의 특징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실례. 네, 실장님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현관부터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관이 되어 있고 자작나무 합판으로 여기 벽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신발장과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큼지막하게. 위에는 뭐 옷장으로 쓰실 수도 있고 신발장 또 다른 물건들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삼면동으로 삼면동 중문입니다. 이 단열 효과도 더 있고 좀 더 아늑하게 실내를 느낄 수 있게 이걸 좀 만들어놨다는 게 특징이죠. 지난번 모델은 이 중문이 없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이 기역자 주방이 아닌 일자 주방으로. 주방이 큼지막하게 지금 이번에 이건 역시도 지난번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세탁기를 아예 여기다 설치할 수 있게 요그 세탁기용 요 공간도 만들어 놓았죠. 인조 대리석 상판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라이트 2구로 들어갔고요. 하부장과 상부장은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 있고 상부장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수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공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 위에는 편백인가요? 저건 편백이고. 편백으로 되어 있고. 고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2m 조금 넘는. 2m. 그리고 요즘에는 추세가 이제 내장 벽을 도배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자작나무 합판으로. 자작나무로. 이 원가로는 자작나무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원가도 그러고 요거 하나하나 재단하는데 이제 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주셨고 좌측이 화장실인가요?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보면 화장실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세탁기 공간 안에다 넣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아예 이쪽으로 세탁기 공간을 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샤워하는데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어요. 충분하게 이 크기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양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하나 두었고요. 그리고 다락을 올라가려면 어느 곳에서 지금 다락이 지금, 지금 계단이 되어 있죠?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다락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다락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다락의 계단을 바깥쪽으로도 뺄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런 스타일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에서 네. 들어가게 되면 중문 안에 들어와서 아예 실내에서 네. 다락으로서 올라가서 다락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다 실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올라가야 되니까 요만큼의 그 공간, 아, 요 네네. 공간만큼은 빠지게 되죠, 다락에서. 아, 네네. 예.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안으로 네. 요거를 이쪽으로 붙이고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아, 계단을 쭉 올라가는 예, 현관에서 예, 바로 올라갈 예, 수 있도록 바로 올라가는 이렇게 돌리긴 똑같이 돌리는데 네. 현관에서 올라가서 여기가 다 막혀서 다락이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예, 막히게 되네요. 막히죠. 아, 다만 다락이 이제 중문 밖에 네네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T3 모델의 두 가지 모델이 예, 개발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화장실도 이 정도 크기니까 뭐 충분하게 화장실과 네. 싱크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반대쪽 네. 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모델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탁 트인 구조로. 예. 그래서 그때 지난번 모델은 이제 전실이 네. 없다 보니까 네. 이 공간을 좀 더 쓸 수 있어서 네. 한 3m 정도 방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실 공간을 확보하면서 싱크대도 크게 만들다 보니까 네. 여기서 방을 만들 만한 공간은 안 되고요. 네, 네, 네. 대신에 이제 넓게 거실을 쓰시라고. 네, 네, 네. 예, 그리고 다락을 이제 방처럼 사용하시라고 만든 거고 네. 방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0m니까 네. 여기서 한 1m나 1.5m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아, 넓혀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아. 그 정도까지는. 네. 그럼 여기 여기서 이제 벽 하나를 만들어서 방 하나를 더 작지만 네네. 아담한 방 하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마 이 대창을 약간 좀 옮기고 옮겨야 되죠. 네, 옮기고 방으로 해서 예, 예. 예, 추가로 네. 독자적인 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가능하죠. 네, 실내 높이가 높습니다, 확실히. 예, 예. 네, 저쪽도 저렇게 좀 예. 은은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예, 네. 보조등도 저기다 저렇게 만들어놨죠. 네,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난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건식 난방 예, 엑셀을 예. 깔고 예. 건식 난방 시스템 되어 있고요. 예. 바닥에 마감은 어떤 걸로 마감이 됐을까요? 네, 밑에 이제 그 건식 난방 한 다음에 여기는 SPC 돌마루를 깔아 놓았습니다. 아, SPC 돌마루. 예. 다락도 동일한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 아, 다락도 동일하게 네. SPC 돌마루로 해서 수축 팽창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덜 하죠. 네, 네, 그런 자재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실장님 그 TV랑 냉장고는 어디에 배치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 싱크대 옆이 냉장고 자리로 아, 저희가 여기, 생각을 예. 여기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이제 코드 이용하실 수 있고 넓은 그냥 네. 양문형 냉장고도 가능하죠. 그 가능하죠. 양문형도 그리고 아니면 네. 이쪽에다가 이쪽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 예, 네네. 그리고 TV는 뭐 일단은 이쪽을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 이제 인터넷선도 여기다 반자를 달아놓고 해서 아. 여기다 생각했습니다만 뭐 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포지션으로 네네. 고객분의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도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다락이 이번에 확실히 넓어졌는데요. 네. 네, 실장님 다락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네. 네, 실장님 다락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네. 다락에서 설 수는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서게 예, 네, 제가 한번 서보면 아, 네, 네. 이런 정도. 이 정도. 네, 이렇게 아, 네. 해서 뭐 다닐 수는 있습니다. 네, 다닐 수는 네. 있죠. 네, 네. 다 자작나무의 편백을 이용해서. 예, 여기다 편백. 네. 천장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손실이 약간 있는. 네, 고공간이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 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거실과 소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싱크대, 이제 주방에서도 네. 이제 뭐 음식을 네. 가지고 네.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제작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여기도 지금 일단은 막아놓긴 했는데 네. 만일에 실제로 거실과 더 소통을 원한다 이렇게 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요 벽 대신에 네. 요런 식으로 레일을 만들고 네. 이 거실하고 실제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벽을 아, 없애고 아 벽을 없애고 예, 그렇게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제작이 네, 가능하고요. 가능하죠. 지금 실장님 계신 곳이 높고 이 네. 반대쪽이 약간 낮은 구조 예. 네, 그러면 여기 픽스장 넓은 픽스장으로 예. 네,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예. 네, 되어 있고 다락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이제 건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신 그래서 여기는 네네. 저희가 이제 원래 쓰던 전기 네. 필름, 전기 필름 난방 예, 이제 예. 이제 복사열이 발생이 돼서 공기가 훈훈한 지금 어떠세요? 좀 훈훈하세요? 네, 훈훈합니다. 예. 바닥이 뜨끈뜨끈하진 않지만 공기는 훈훈한 네. 예, 그런 필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환기 창문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네네. 창문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다락을 봤습니다. 실장님 이 모델에 상당히 가성비용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가격은 1층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내려가시죠. 네. 예.
네, 이렇게 김창준 이동식 주택에서 새롭게 2023년 첫 리뷰를 하면서 T3 모델을 이렇게 오픈해 주셨고요. 실장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모델 상당히 궁금한데요. 가격 얼마에 지금 제작이 됐을까요? 예, 지금 이 모델은 저희가 4,400만 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겠죠? 아,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까? 아, 그럼 평당 거의 뭐 400만 원대로 제작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네. 다 1층이 9평. 네. 그다음 다락이 몇 평 정도 될까요? 다락이 한 3평 정도? 네. 그래서 12평형으로 네네. 제작이 된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H3 모델 네.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죠. 네네. 그 정보도 조금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H2 모델이 저희가 작년에 정말 좀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 60채 정도 전국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셨어요. 그거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그 형태의 기역자로 방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약 17평 정도 되는 예, 그리고 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더 좋은 공간들도 많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새로운 소형 주택을 준비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T3 모델 오픈하시면서 지금 H3 모델도 한창 개발 중이고요. 네네. 이 T3 모델 지금 뭐 3.2에 10m로 제작을 하셨는데 네네. 전국 배송이 또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중부 1지역, 강원도 네네. 지역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예.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또 제주도까지 혹시 설치가 가능하다는 질문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가능한가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아. 저희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 꼴로는 제주도에 가는 것 같아요, 설치하러. 아, 그렇습니까? 아. 지난번에는 우도까지 갔습니다. 아, 네네. 네, 우도까지 아. 갔고. 다만 이렇게 이제 다락이 높은 건 저상 트레일러로 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걸 옮기는 배도 좀 달라져서 조금 배송비가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긴 합니다. 네네. 배송은 가능합니다. 네, 배송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네. T3 이렇게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김창준 이동주택 미니멀하우스가 이렇게 오늘 실장님과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특히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상당히 좀 경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또 더 고객님들 마음에 드실 만한 좋은 주택들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라도 정말 고객님들이 만족할 만한 걸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고객님들 또 저 구독자님들 2023년 힘들지만 열심히 또 다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H3 모델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살짝 오는 관계로 바깥에 좀 지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